네, 그래서 세 번째 날의 아침이 밝았고요. 여기는 지금 고무치사와에 있는 후쿠로입니다. 오늘은 다시 도쿄로 이동해가지고 도쿄에 있는 다양한 브로리들 갈 예정인데요. 꽤먼 개장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멀지만 안 가면 집에 못 가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는 좀 뭐랄까? 미국 같아요. 여기 다들 이렇게 앞마당 있고 이런 게또 일본 아닌 것 같아서 재밌네요. 가보죠, 그러면. 아, 이때 막 드디어 신주쿠입니다. 사람 꽤 많아.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공간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가가지고 어떻게 읽는지 물어보려고 하고요. 이케부쿠로 좀 서쪽에 있거든요. 가보시죠. 뭔가 건물이 신기하게 생겼네, 그치?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진짜 귀엽네. 오, 비 많이 온다. 들어볼게요. 오, 영암에도. 생맥주는 지금 총 11종류가 있고, 맥주는 세션 페일에일, 세종, 체코 다크라거, 볼먼트 스타일 더블 IPA. 다양하게 하신다, 그쵸? 뭐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체크라거? 체크라거? 나도 궁금했는데 잘 됐다. 저거 하나랑 바로 가죠. 저 미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볼먼트 스타일 더블 IPA. 요건 이제 체코식 다크라거고요. 다크라거랑은 보통 미닉딩 둥켈이나 슈바르츠비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좀 캐릭터가 뚜렷한 라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제일 뚜렷한 맥주인 것 같아요. 로스티한 느낌도 잘 살아있고, 보통은 쓴맛도 꽤 있고 호피함도 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도 솔직히 거의 안 먹었어요. 체코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유니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게 반갑고요. 일단 외관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맛있다. 초콜릿 느낌이 적절히 잘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라거 맥주인 듯 약간 스타우티한 듯 하면서 결국은 라거로 마무리되는데, 홉이 엄청 맹렬하진 않고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마시기 편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되게 좋네요. 언젠가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네, 좋은 예제 만나서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먼트 스타일 더블 IPA인데, 버먼트 스타일의 뉴잉글랜드 더블 IPA라면 단 한 가지의 맥주밖에 떠오르지 않죠. 뉴잉글랜드 IPA를 시작했다고 불리는 전설적인 맥주 헤디 토퍼. 그 맥주에서 영감 많이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효모가 있어요. 코난 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효모를 쓰고 나머지 레시피도 좀 그렇게 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이제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탁하지 않아요. 적당히 투명하고 적당히 탁하고 꽤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외관이 그렇게 좀 엄청 탁하진 않죠? 난 그 느낌 있는데? 진짜? 일단 마신 거 두 개가 둘 다 흔한 스타일 아니잖아요? 둘 다 맛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은데요? 다 이렇게 원목 오래 나가지고 안에 코지한 느낌도 드는데, 되게 쾌적하고 뭔가 일반적인 브로펍이랑 좀 달라요. 마치 좀 편집숍 안에 가게 여러 개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그 중에 하나가 브로어리인 느낌. 되게 분위기가 신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카드 브로어리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특징적인 맥주가 있냐? 네. 다채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하고 다 하나하나가 퀄리티 좋았어요. 와, 진짜 미쳤다 까진 아닐 수 있겠지만, 다 수준 높고 깔끔하고 바비큐까지 되게 맛있어 보였던, 분명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내에서 많이 멀진 않으니까 요 이케부쿠로 주변 오신다면 한번 분명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소에서 만날게요. 지금 여기는 도쿄 에일웍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오면 뭔가 이름 그대로 도쿄의 다양한 에일들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 딱 그 부위치인데?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맥주가 일단 깔려있는데, 꽤 많다. 자, 생각보다 더 많네. 저한테 6개 있을 줄 알았는데, 탭 왜 이렇게 많아? 탭 왜 이렇게 많아? 탭 왜 이렇게 많아? 22번까지 다 이만큼 많으면 좀 고민되는데? 하이, 고치라데.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라거가 없는 게 재밌네. 크리메일리안 스타일은 꽤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미국에 옛날에 많은 브루어들이 넘어갔어요, 유럽에서. 근데 라거가 그때 유행했거든요. 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재료나 환경으로 라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의 실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라거 맛이 나는 에일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크리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크리메일이라서 뭔가 되게 달콤하고 크리메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라거 맛이 나는 에일 맥주입니다. 그래서 일본 맥주인 것 같아. 일본 다운 맥주죠. 아무 향도 안 나. 약간 새콤하고 상큼한 게 좋은데 그냥 아무 맛도 안 난다. 그에 비해 저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퀘일시 헬른 가보셨죠? 좋아하십니까? 저 참 좋아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대성당 있고 맛있는 퀘일시가 있는 맛있는 퀘른이 있는 퀘일시 도시인데 든 똑같이 얘도 이제 독일 퀘른이라고 한 도시에서 라거 맛이 나는 에일을 만든 거고요. 신기하다. 얘는 좀 더 노블 홉 같은 그 허벌한 풍미가 있네요. 세미 필 순너 같은 느낌. 맛있는데요? 네.
깔끔하니 딱 찾아내면 좋은 것 같아요. 난카 사이고노 클라스데 이치방 주요이노 호시 데스케도 나니가 이 데스카 트리플 IP 엄청 센 게 있고 밀크쉐이크 IP가 있고 뭐가 나아요? 하나 먹고 싶은데 자리 어 대화 에 준이방데 준이방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잔 트리플 IPA입니다. 얘는 그 뭐지? 그 치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 영감 얻어서 만든 맥주고요. 10도에 IBU 거의 100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스펙의 트리플 IPA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향! 저희 먹었죠? 아 진짜? 아! 거품이 아니었어? 서빙을 조금 아쉽게 주네라 생각했는데 아 먹은 거였구나. 아 향 이거 완전 추억이 그 향인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부주 진짜 잘 잡았고 파이니하고 시트러시하고 쓰고 달고 클래식한 IPA로 가면서 폭발력이랑 단맛이랑 모든 밸런스 동시에 챙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시킬 때 좀 두려웠거든요. 5분 컷 하자 하면 시켰지만 될까? 이랬는데 한 입 마시고 드는 생각 된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한번 도쿄 에일웍스 와봤습니다. 자체 맥주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저는 한 4개 5개 있을 줄 알았는데 22개 정도 있었고요. 다 개성 있고 되게 좋았어요.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 많이 멀지 않고 맥주가 너무 다양하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와봐가지고 즐겨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저는 트리플 아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와가지고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의 도쿄의 밤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쿄고요. 오늘 첫 번째로 갈 양조장 크래프트 락 브루어리입니다. 최근에 서울 브루어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꽤나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다양한 스타일들 하고 콜라보도 많이 해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사람이 저희가 이때까지는 좀 사람이 적은 곳들만 갔는데 동네가 여기는 정말 사람 많은 도쿄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분위기 좋은 곳에 이렇게 쏙 있네요. 브루어리가 있을 것 같진 어? 브루어리까지 있네. 야 이런데 브루어리가 있다. 가보죠. 그래서 지금 앉았는데 뭐 발효조가 바로 눈앞에 있네요. 아마 여기서 따라주나? 그건 알 테지. 저기 모크이니즌 케그레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뭘까? 뭐에 쓰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팬미스트 한번 봅시다. 되게 다 좀 재밌는 걸 줄 안다 그렇죠? 부재료 활용에 거리낌이 없어 보이고. 오 플라이트를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가격 출력하는 거라 그죠? 그렇네. 플라이트를 한번 몇 개인가? 세 개인가? 세 개 한번 골라보죠. 일단 위치가 되게 사계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정말 독특한 데 있다. 보통 크래프트 브루어리 특히 펍이면 그러려는데 심지어 양도 설비가 있는 브루어리가 이런 개도심 속에 있는 거는 꽤나 자본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네요. 아이, 안녕하세요. 일단 바단드 맥주를 잔이 이런 잔 처음 봐. 약간 막걸리 무슨 받아먹는 잔처럼 생긴 게 되게 신기하네요. 첫 번째 맥주는 로컬 파인츠라고 녹차를 넣은 페일에일이에요. 타맥주는 저희 교토 비어랩 가서 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냥 거의 그냥 페일에일인데 떫은 맛이라 해야 되나? 녹차 특유의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맥주는 스모키 레오타드. 얘는 스모크 IPA거든요. 아마짱에서도 하는 그런 거지만 또 다른 브루어리에서도 스모크 맥주 한다는 게 재밌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향에서는 별로 안 느껴지는데 맛 쪽에서 스모크가 확 치고 와서 향까지 그랬으면 조금 별로였을 거야. 재미는 있었겠지만 좀 별로였을 텐데 너무 마시기 편하고 밸런스 좋은 IPA네요. 세 번째로는 미즈나라 나무를 사용한 블랙 IPA예요. 미즈나라 나무는 일본에서 위스키 같은 거 수선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죠. 심지어 블랙 IPA야.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입니다. 블랙 IPA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블랙 느낌이 엄청 타는 애가 있고 생만 검은 애가 있는데 얘는 그 로스티드 몰트 계열에서 오는 초콜릿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 나무에서 오는 풍미랑 더해지니까 약간 스타우트 같으면서 또 마우스피도 되게 부드럽고 탄산감도 옅어서 좀 잔잔한 느낌을 주는 것도 계속 스타우트 같은 이상을 주는데 이 호피함이 딱 킥을 때려주니까 어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개 다 마셔봤는데 셋 다 부재료가 막 오버파워링 하진 않고 다 절묘하게 적재적소에 부드럽게 활용한 점이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오사카에서 갔던 델라일리에르 거기 같은 경우는 부재료를 그냥 얼굴에 때려 넣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부재료를 강하게 쓰는 건 그쪽이고 여기 좀 더 밸런스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크래프트 락 브로잉 와봤습니다.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브로리 간 느낌으로 왔는데 이런 정말 예쁜 도심 속에 있어서 그 느낌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변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꽤나 올만한 동선인데 한 번쯤 와서 요 샘플로 한번 드시고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보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 되게 깔끔하고 부재료를 섬세하게 쓰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소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도쿄고요. 오늘의 그 다음 여행지는 바로 오시토라 브루잉입니다. 사실 이제 오시토라 브루잉 같은 경우는 도쿄가 아니고 좀 더 근교에 있는데 여기 시모키 타자와 쪽에 두 개의 그 분점들이 있어요. 시부야에도 스탠드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다음 가려는 곳이랑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이왕 갈 거 그나마 본점 느낌에 1호점으로 와보자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제 남아짱이랑 같이 양조하다가 거기에 다른 양조사분인 미나미상이 여기 맥주 엄청 맛있다라고 막 극찬을 하시길래 정말 기대가 되고요. 거의 다 와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헤어샵이라. 들어가보죠. 오늘 한번 봅시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앞에 뭔가 숫자가 있는데, 배치 넘버 1일까? 거의 그러면 1000개의 배치를 한 거네요.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730이 있어. 100번째 전 배치가 아직까지다고? 그것도 이상한데. 얘는 이해돼, 봐. 23 낫즈. 임페리얼 스타우트니까 760. 오케이. 얘는 730인데, IPA. 아, 이거는 케그레이트 해놓았다 깜빡했구나. 그게 아니면 한 캐그 우연히 발견. 설명이 안 되는 그거죠. 플라이트는 없어서 150ml로 한 4개 정도 먹어보고 갈까요? 하나씩 고르시죠. 저는 고제요. 고제요? 드라이업도 고제네. 그렇게 한 잔씩 해볼까요? 네. 아, 스미마셍. 모시카시 아노 비로가 아리마스카? 아노 소레? 하이하이. 그럼 가스크. 하이하이하이. 아, 아리, 아, 아리, 아리아토 고제이마스. 아리아토 고제이마스. 우와, 재밌다. 이제 조금 먹어만 볼까? 이거 먹고? 신기하다. 재밌는 걸 하네. 니트로도 두 개나 있고. 첫 번째는 라이스 퀘시. 사르스 퀘시인데, 일반적으로 라거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약해 보이니까 퀘시를 써서 어느 정도 크래프트스러움을 보여주는 브로레들이 많죠. 얘도 그런 얘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 맥주를 보니까. 향 좋다. 오, 맛있다. 약간 산미가 있긴 한데 되게 맛있어. 깔끔하게 좋네요. 얘는 드라이 홉 고제인데 아쉬운 건 설명이 없어가지고 어떤 홉으로 드라이핑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향은 약간 옛날에 투올 같은 브로리들이 했던 그런 사워? 캐틀 사워에다가 호핑 친 것들이 떠오르네요. 향이 같은 건 이거 향 뿌리 뿌리. 오, 예스.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시고짜. 시고짜고 홉 느낌도 약간 거칠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느낌의 맥주예요. 한 2010년 중반쯤에 많이 보였던 그런 맥주 스타일이라 간만이라도 반갑네요. 세 번째로 얘는 쿼플이라고 더블 드라이 홉 애플 사워 IPA거든요? 뭔데? 뭐냐고. 얘도 사워랑 비슷하게 했다? 같은 종류의 유산균으로 했네요. 확실히 앞에 거에 비하면 짠맛이 없고 깔끔하고 좀 더 바디가 확 잡혀 있는 느낌이야. 고젠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한 7도는 될 것 같은데 6도? 6도 되려나? 6.5도구나 6.5도. IBO는 17이고 맛있어 얘도. 마지막으로는 요거 색깔 봐. 이건 진짜 약간 우리가 원했던 그런 진짜 오렌지 주스색 아니야? 진짜 이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 시트라는 엘슨 이쪽 유명한 옷들 쓰는 느낌이네요. 살이다. 양세 슈트핀입니다. 대나파. 술맛은 없고 꽤 달아요. 근데 9.5도니까 이해되고 그런 거 치고는 또 알코올도 되게 잘 잡히니까 이름은 헤이지 더블인데 사실 거의 헤이지 트리플에 가깝고 맛있어, 맛있어. 엊그제 먹은 우추나 바테레나 뭐 잉코원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좀 더 익숙한 맛? 되게 더 좋은 것 같아. 얘는 마지막 잔 데스라고 하는 맥주고요. 8.5도짜리 IPA인데 무려 이 캐스크 에일로, 리얼 에일로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슈트리 한 곳만 이 비어엔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되게 많아요. 모르겠어. 아무래도 좀 유럽 쪽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비어엔진 따르는 게 훨씬 많은데 그냥 DP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파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IPA를 가스크로 판다는 게 되게 재밌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산화된 느낌인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탄산에 진짜 하나도 없네. 근데 꽤 고온인데도
알코올 부즈나 이런 건 없어요. 부즈감은 없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약간 조금 센 느낌이 있긴 한데 막 어우 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죠? 되게 스무스해. 그래서 저의 마지막 날인데 어떠신가요? 이번 여행 5박 6일이라는 꽤나 긴 여정이었는데. 그치, 벌써 5박째예요. 네, 벌써? 네, 정신없이 나왔죠. 네, 그냥 이끌려가려고. 저는 제가 계획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뭔가 이번엔 좀 더 여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1박이든 5박이든 200박이든 끝나갈 때쯤 아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여행은 뭔가 저 입장에서는 부러워가 되고, 처음 온 여행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많이 깊었고, 저희도 사실 어딜 갈 때는 그냥 남의 맥주를 즐기기만 했는데 저의 맥주를 주면서 소개도 하고, 다음에는 한번 같이 술 먹읍시다 이런 약속도 하고, 실제로 브로월이랑 콜라보도 하고, 그런 새로운 경험들 때문에 진짜 더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조금은 일 같은 여행이긴 했지만 이런 여행, 이런 일이라면 저는 싫지 않을지도? 물론 쉬면 좋겠지만 돌아가서 일이 엄청 쌓였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토라 브루잉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제가 있는 곳도 좀 멀고. 옛날 신문에 터져 타던 맥주? 아, 그건 비밀입니다. 이번 도쿄 여행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일본에 오면 좋은 곳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바이바이.